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서 이 문장이 부담스럽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내가 너를 이미 영광되게 했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할 것이다. 이사야가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을 예언했다고요? 예수님의 영광.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 결단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이 영광으로 번역된 단어를 번역 전에 원어 발음대로 읽으면요, 이게 독사입니다. 독사. 이 독사라는 단어는 독해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의견, 생각, 판단, 견해입니다. 즉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를 적용하는 대상의 의견, 생각, 판단, 견해의 탁월함을 말하는 겁니다. 피셜, 피셜 아시죠? 누군가의 생각이나 견해를 피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대체로 좋은 결과를 상상합니다. 마치 연말의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을 발표하는 연예인들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운동선수, 특히 축구선수가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미끄러지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좋은 결과를 내려고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편법도 많이 쓰고 불법도 많이 씁니다. 사실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그 방향도 틀렸고 그 방법도 틀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과물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하나님 피셜을 존중하고 따르는 태도가 있는 과정. 예수님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뜻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신데 자기 피셜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피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며 사셨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주 좋은 결과물을 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셜을 알려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견해를 알려주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피셜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위대함 안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면서 저 세상 텐션으로, 저 천국 텐션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결과물로 다시 나타난 겁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당장 안 보여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셜을 존중하고 따르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고 결과론적으로 또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피셜을 존중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실천하는 훈련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도 사람의 피셜을 더 사랑한 결과로 예수님의 피셜을 존중했음에도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련이. 하나님 피셜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의 삶은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훈련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망으로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피셜을 뿌리쳐보는 선한 경험이 또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말하는 그 세상의 진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피셜, 하나님 피셜과 반대될 때 이걸 뿌리쳐보고 하나님 피셜을 묵묵히 따라가보는 선한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피셜을 따르려고 할 때 물리적 상황의 압박이 같이 온다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시려고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